청소박물관은 국립민속박물관과 함께 9월 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청도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언론인 예용의 민속문화의 가치를 일깨우다 공동기획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에서 태어나고 자란 예용의 선생님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의 수집품과 그리고 그의 수집품을 그의 글로서 되돌아보는 자리입니다. 이번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예용의 선생을 되돌아보다, 2부 예용의 선생이 발굴한 인간문화재를 들여다보다, 3부 예용의 선생의 미감을 느껴보다, 이렇게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 예용의 선생을 되돌아보다에서는 예용의 선생의 생애를 그가 살아온 시간과 그리고 연표를 통해서 알아보는 전시 공간입니다. 선생의 한국일보 기자로 재직했던 시기, 그리고 민속문화연구가로서의 활동했던 시기와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시기별로 나누어져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1부의 주요 전시 유물은 선생이 활동했던 시기에 남기셨던 취재 수첩과 우리나라 민속 공예 부분인가 아니면 기예 부분에 조사 보고서 원고가 함께 전시되고 있습니다. 2부 예용의 선생이 발굴한 인간 문화재를 들여다보다에서는 세상으로부터 잊혀져 가던 상인들을 찾아서 전국을 누비며 조사하셨던 선생의 여정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 구간입니다. 2부의 대표 전시 유물로는 1960년 연죽장이라고 하여 부산에서 담뱃대를 만드는 노인의 담배 제작 도구와 그리고 기법을 소개한 스크랩북이 묶여져서 소개되고 있으며 지화장, 매듭장, 나전칠기장 등 그 당대의 장인들을 찍은 사진과 필름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선생은 민속문화연구가로서의 변모도 틈틈이 보여주셨는데요. 선생이 민속문화를 연구 조사하기 위해서 직접 작성하신 조사카드가 있습니다. 이 조사카드에는 인명, 사물명, 그리고 문화재명 등을 정리하여서 단어별로 수집된 기초 자료들을 필기해서 모아두고 있습니다. 3부 예용의 선생의 미감을 느껴보다 전시 공간에서는 선생이 평생을 민속문화 현장을 누비면서 수집하셨던 민속공예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선생의 민속 공예품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남다른 미감을 엿볼 수 있는 이 공간은 선생이 전통 공예품에 대해서 남기신 글과 함께 전시되어서 더욱더 의미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따스함을 나누었던 곱돌하로라는 선생의 글을 통해서 선생이 우리의 방안을 가득 온기로 채웠던 화로에 대한 글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선생이 수집한 생활고 공예품 중에 연초함 등이 눈에 띄는데요. 형태를 달리하는 연초함들에서 우리 조상들이 지녔던 소재를 다루던 그 능수능란했던 솜씨를 보게 됩니다. 이번 전시는 선생이 나고 자라신 고향 청도에서 선생의 삶을 재조명해 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선생의 고향 청도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전시를 통해 천년을 내려온 우리 민속 공예의 아름다움, 나아가 민속 문화의 가치를 일깨우는 좋은 전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청도 박물관은 폐교였던 구 칠곡초등학교를 재단장하여서 청도 최초의 그리고 유일의 역사 박물관으로 개관되었습니다. 청도 박물관의 전시실 구성은 고고 역사관, 민속관 그리고 기획전시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고 역사관에는 청도의 사람이 살기 시작한 신석기 시대부터 원상국 시기 청도에 존재했었던 이서국 그리고 5, 6세기 발굴 유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속실에는 청도 군민들이 기증했던 생활 민속 공예품과 그리고 청도의 무형문화재들 영상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획전시실은 매년 1회 청도군의 향토 역사를 발굴해서 재조명해보는 기획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도박물관은 설날, 추석, 우리 민속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명절을 맞이하여서 매해 체험마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날에는 5월의 놀이터라고 하여서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우리의 민속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도박물관은 향토 역사의 보존 및 발굴 그리고 전시를 통해서 새로운 청도의 역사 문화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 청도의 새로운 지역 문화를 창출하는 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